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네,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그냥 분위기가 예, 훈훈합니다. 그냥 네. 아, 현석 씨 잘 지냈어요? 예, 아 너무 잘 지냈죠. 아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죠. 잘 지내셨어요, 선생님? 나야 뭐 바쁘지 뭐. 네. 아유, 선생님은 또 뭐 선생님이야. 선배님? 그냥 형님 하면 되지. 형님. 아유, 네. 찐님께서 삼촌 땡 놀러 간 조카 같다. 제이 씨, 아침부터 이렇게 예쁩니까? 네. 오유훈 씨님, 현상 씨, 아침 스케줄인데 밥은 먹었는지 궁금하다요. 아, 유옥주님. 하현상님 인생은 아름다워 첫 출연하셨잖아요. 영화 보러 갔다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노래면 노래 연기면 연기 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매력 뿜뿜 기대됩니다. 오, 네. 영화라니 뭐? 무슨 액션 영화인가? 아니요, 작년에 이제 개봉한 뮤지컬 영화인데요. 주인공으로? 아니요, 아니요, 완전 조연. 조연으로. 네. 조연? 네. 아들 역할로. 누구 아들이에요? 류승룡 선배님하고. 누구? 류승룡 선배님. 류승룡 선배님의 아들로. 염정화 선배님의 아들 역할로. 아. 예. 네. 염정화가 엄마고. 예. 네, 예. 네. 아. 그래서 네 뮤지컬 영화 작년에 찍었었죠. 영화를. 예예. 예. 아. 네. 완전 선배님이시잖아요. 영화랑 연기랑 완전 노래랑. 그치 약간. 네. 몇 년 내가 좀 일찍. 찍었지 그런 거.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셨어요 연기를? 아우 나도 뭐 알고 했나 그냥 하래니까 하는 거지. 그냥. 아니 감독이 이랬어 진짜야. 이거 오래면 오고 가려면 가고. 그러면 된다 그래갖고 그래요? 합시다 그래갖고. 그랬어요. 근데 대사도 있었나? 대사 있었죠. 네. 근데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잘 다행히 잘 이렇게 넘어간 것 같은. 맞아. 근데 재밌었어요? 네, 전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밌어? 네. 또 하면 무슨 역을 해보고 싶어? 내가 이렇게 딱 인상을 이렇게 관상을 보잖아 사람들. 네. 보면. 네. 어떤 게 잘 어울릴 것 같으세요? 진짜 오 유현상이야 말로 하현상이야 말로. 네. 악역 전문 배우면 좋을 것 같다. 악역 전문. 네. 배우. 하현상. 선생님도 약간 악역 전문 아니신가요? 나? 네. 나야 잠깐 시골에서 뭐 이런 게 잘 어울리지. 근데 약간 배우들이 이제, 아니 가죠 감독님이. 네. 막 자꾸만. 네. 그 악역을 시켜서 그렇지. 근데 현상 씨는. 네. 와 진짜 그건 악역이라고 그러기도 뭐지. 쇼생크 탈출 같은 거 그지. 네. 그런 거 어울릴 것 같아요. 아우 감사합니다. 네. 네 감옥에서 한 30년 있다고 나오는. 네, 그런 거요. 혹시 빠삐용 봤어요? 빠삐용 봤죠. 아 영화 좋아하는구나. 영화 완전 좋아하죠. 오. 네. 완전 좋아해? 예. 네. 아. 네. 아 완전 좋아하고 해보니까. 네. 재밌고 그러면. 예, 뭐 옛날 영화도 되겠네. 엄청 좋아하고. 무슨 영화? 옛날 영화들 엄청. 옛날 좋아해. 영화? 예. 네. 아 네. 취미도 나랑 비슷하네. 나는 흑백 영화 좋아하잖아요. 아 흑백 영화. 네. 옛날. 네. 영화로 뭐 어떤 옛날 영화? 저한테 옛날 영화만 80, 90년대. 네. 네 죄송합니다. 뭐예요? 아 죄송합니다. 네. 80년대 영화? 예. 네, 아 근데 그 완전 더 옛날 것도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요. 야. 아니 진짜 명화는 옛날 영화가 많아요. 사운드 오브 뮤직 봤어요? 사운드 오브 뮤직은 봤죠. 사운드 오브 뮤직은 봤죠. 그건 봤어요? 네, 그건 봤죠. 아, 그럼 또 옛날. 갓파더. 대부. 네. 봤죠. 봤어요? 네, 네 봤죠. 그런 좋은 영화 다 봤네. 네. 시네마 뭐. 천국도 보고? 시네마 천국 하도 너무 어렸을 때 봐 가지고. 예. 네. 애기 때라도 아니야. 애기 때라도 봤으면 본 거예요. 보긴 봤죠. 그건 본 거라고. 그래서 틀어줘서. 예. 네. 아 그러면 또 좋은 옛날 영화는 기억나는 게 있나? 아이리시맨. 뭐야? 아이리시맨. 아이리시맨? 예. 네. 그건 뭐 옛날 영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아 그런가? 그럼 더 옛 그 정도 옛날 아주, 영화. 엄마 아빠랑 같이 본 영화도 있어요? 그렇게 옛날 영화는 엄니 아버지랑 같이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TV에서 그냥. 아 TV에서 주는. 아 근데 9087님께서 네. 갑자기. 네. 현상 씨 아저씨가 용돈 얼마 주셨어요? 푸르스름한 게 보였는데. 아, 아이,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끄내지 마. 알겠습니다. 그렇지. 네.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는. 네. 아닌데요. 이소영님. 네. 그때 창원 아저씨께서 준 용돈으로 깎아 잘 사드셨나? 네, 깎아 살 돈이지 뭐. 네.
근데 바로 사 먹었죠. 근데 네. 첫날 오자마자 왜 나한테 삥을 뜯은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이상. 뜯으려고 뜯은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제가 노래를 이제 했더니 네. 이제 버스킹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아, 여기 주셨었어요. 네. 아, 네.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냥 재미로 드린 거구나. 네, 맞죠. 아. 네. 아유, 오늘도 그 얘기를 어떤 분이 또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러니까요. 내가 네. 아이고 그렇구나. 그래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덕분에. 정말 네. 와준 게 너무 다시 반갑고. 아, 감사합니다. 또 이제 새 앨범 낸 뭐 축하의 의미도 담아서 그냥 주머니에 있던 걸 부스 꺼냈습니다. 1집 앨범 Time and Trace를 오늘 들고 오자마자 이제 선물을 받았는데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었어요. 아, 네.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했죠. 네. 사실 1집 앨범 낼 때는 가수 입장에서 보면 네. 진짜 내 인생을 다 담는다는 심정으로 네. 1집 앨범 마련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마디로 여기다 뭘 담고 싶었어요? 제목은 Time and Trace인데. 네. 그래서 뭔가를 담으려고 막 해야지 않았고요. 오. 네. 뭔가 야. 막 어떤 담으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막 떠오르는 이렇게 그냥 완전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들이 있잖아요. 어, 네. 그냥 그런 말들을 흥얼거리다가 나온 노래들이 좀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야. 네. 그러면 대단히 그 뭐랄까 시작이 좋아요. 아, 그래요?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아까 영화 얘기도 잠깐 나왔지만 네. 그 연출 흔적이 보이는 영화는 별로 안 좋다고 그러잖아요. 아, 오히려 그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네. 물론 뭐 영화 그 감독에 따라서 네. 스타일이 많이 다르지만 네. 아. 하영석 씨가 이번에 담으려고 하는 아, 앨범에 물론 수록이 되죠. 네. 그러나 네. 담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네. 이게 얼마나 진실대요. 1334님. 하영석 씨 검색해보니 능력자네. 전곡을 작사 작곡 편곡까지 새 노래 들어봤는데 지나온 시간을 잠깐 생각하게 되네요. 자, 이제 노래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아, 네. 근데 그동안에 술은 좀 드셨나? 그동안에요? 네. 그때 내가 처음에 와갖고 네. 너무너무 실망을 해갖고 네, 술 못한다고 했다가 온갖 그 욕을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곡 쓸 때는 좀 먹는 편이에요. 아. 아예 못하진 않아가지고 아예 못하진 않아서 그래도 이제 뭐 곡 쓸 때 외롭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아. 작업실에 두고서 이렇게 홀짝홀짝 아. 네. 네. 야, 그런 노래 하나 들어볼까요? 뭐를 할까? 네, 앨범의 2번 트랙인데요. 2번 트랙 말야? 말야? 네, 말야라고. 근데 통기타로 그냥 라이브 준비했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슬슬 준비하면 돼요. 바쁠 거 없으니까 예. 천천히. 네. 와, 기타가 뭐 반짝반짝하네. 아, 네, 이번에 산 건데요. 그래? 네, 마틴. 다들 쳐보고 싶어하는 기타잖아요. 네, 아 이번에 녹음하면서 좋은 기타를 샀어요. 네. 야, 아우 왜 새 차 사면 냄새 나잖아요. 네. 그죠? 막 기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중고차긴 한데 네. 그래요? 네, 그래도 기타는 또 중고가 또 좋으니까. 네. 야, 말이야? 네. 네. 정말 난 모르겠어 네가 누군지 겁내지 말라고 난 말야 정말 나였다면 난 너밖에 또 단이 없다고
낮은 공기 이 문을 빌어 잠시 동안 머물려 세수를 하고 또 희망을 걸어 방문을 쳤지 졌다고 언젠가 다 뭉개졌던 창문 앞에 벌레는 아직 작은 말이 있어 뭘 망설이냐 정말 나였다면 난 너밖에 또 달리 없다고 말야. 김상경님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셨네요. 노래 너무 좋단 말이야. 네, 감사합니다. 말이야, 아 이소영님 하 어쿠스틱 버전 말이야 너무 좋아요. 여기서만 들을 수 있는 라이브. 아, 네. 최윤정님, 난 말이야 일 안 하고 숨죽여 듣고 있단 말이야. 임소빈님, 음원인 줄 알았단 말이야. 문행월님, 아침부터 현상신 노래 듣고 있으려니 황홀하네요. 김지혜님, 기타에서 광이 나요. 고윤동님, 손가락도 참 고우시네요. 13년 주부 손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말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번에 Time and Trace 이렇게 1집 앨범을 만들었는데 부모님도 이제 처음에 이제 데뷔하고 나서 뭐 네. 뭐 이제 그때는 부모님 좀 도와주셨는데. 네, 맞아요. 네. 그때 열심히 해 보라고. 이제 EP 1집이었는데 데뷔 앨범. 예, 예, 예. 다섯 곡 들어있는.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손을 벌려. 부모님, 네, 제가 대학 이제 휴학 하겠다. 휴학을 하고 그러면 그 등록금이 남을 거 아니냐. 그러면 혹시 그거를 혹시 저 한번 믿고 투자해 주실 수 있겠냐.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진짜 네. 아니 네. 외동아들이 네. 진짜 속을 썩이다 썩이다가. 네. 야. 진짜 저렇게 나오면은 그렇죠. 네. 내가 그때도 막 뭐라 그랬잖아요. 네. 네? 나올 때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 네. 그 요번에는 네. 내 진짜로 부모님 입장이 네. 이 때문에 하는 네. 말이에요. 예. 너무 너무나 이뻐요. 아, 이번에는 네.
돈을 안 밀려가서가 이쁜 게 아니고 네. 그냥 대견해요. 아, 그래도 연세이가 네. 내가 그때 등록금 대신 이거 하기 잘했다. 네. 부모 입장에서도 네. 아 감동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아 진짜 그러지 않았어요? 네. 아 뭐 너무 좋아하시죠 부모님은. 네. 너무 좋아하시지. 네. 그 노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놓고 아빠가 이제 한잔하면서 이제 막 감상을 하시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그러실 거예요 아마. 네. 집 나왔어요?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그러실 것 같다니. 아니 제가 그 모습 본 적은 없으니까 감상하시는 건 네. 본 적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아니 요새 또 전축이 안방에만 있나? 아니 그런 건 아닌데 이제 옛날에는요 네. 막 잠궈놓고 그랬어요 어른들이. 아 예? 네. 뭐 망가뜨릴까 봐. 망가뜨릴까 봐. 예. 요새 그러는 건 아닌데 네. 사실은. 네. 막 요새 집안 분위기가 막 아유 잘했다 잘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어가지고 그럼 이제 어떤 그냥 분위기예요? 뭐 잘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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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정도. 네, 네. 개인적인 두 마디 정도. 두 마디? 네, 잘했다. 아, 고생했네. 약간. 네. 아, 그 정도.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네. 과묵형. 네, 과묵하시죠. 네. 저희 집 그래도 거기 말이 이렇게 섞이네. 아, 그럼 이 정도 섞이나요? 저희는요. 네. 완전 조용한 가족. 아, 네. 자, 조용. 아. 하루 종일 새소리. 새소리 뭐 이런 거. 네. 가끔 두둑고양이 와서 밥 내놔라 그러면 그런 거 그거 없기는 조용해요. 하현상의 멜랑콜이 이번에 신곡인데 들어보시고 4부에도 이어집니다. 깨우는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목요일 아침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꽃다방 김마담 하현상 함께하고 계신데요. 데뷔 5년 만에 첫 번째 정규 앨범 Time and Trace를 갖고 왔어요. 큰 선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투 김창완 선생님이 이렇게 딱 해갖고는요 여기다 뭐 쓴다고 썼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열삼이 노닉하겠습니다. 늘 건가이시고 해녹하세요. 아무도 아니고 네. 네? 나도 뭐 누구 글씨 갖고 이렇게 할 네. 사람은 안 돼요. 근데 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아무도 야 진짜. 이게 저는 제 글씨체에 익숙하니까 에? 저는 알아볼 수 있는데 이게 확실히 예. 아, 못 알아보시겠군요. 못 알아본 열삼이 노닉하겠습니다. 늘 건가이시고 해녹하세요. 이게 뭐 이게 글이에요. 뭐예요? 그럼 전 늘 이렇게 썼었는데 그럼 지금까지 받으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 그렇죠. 이게 선생님인지 선배님인지 몰라 이거 선배 이것만 보고는요. 아, 그렇군요. 그냥 대충 아는 거지.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배님인지. 0818님 현상이가 저렇게 웃는 거 잘 못 보는데 무슨 얘기를 하신 거예요 도대체. 예빈님 선생님 덕에 오늘 대장이 많이 웃네요. 아주 즐거워 보이고 행복합니다. 8624님 하현상님 배우 천정명님 느낌 있으시네요. 김창완 형님과 부자 관계로 시트콤 연기 펼쳐주셔도 죽이 맞겠다 싶어요. 아우 나 저런. 아 전 영광입니다. 저런 아들 씨. 네. 예? 전 영광입니다. 네. 저는 네. 불행 시작일 것 같아요. 아.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이소영님, 전번에 라디오 출연 때도 느꼈지만 두 분 나른한 게 뭔가 닮은 듯해서 잘 맞을 것 같아요. 아 진짜 하현상 와 저런 아들 있으면. 하루가 진짜 굉장히 길 것 같아요. 예. 네? 아, 현상 씨. 예. 요즘에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아, 오토바이 타나? 오토바이는 지금은 안 타죠. 안 타요? 예. 네, 지금은 안 타는데. 왜? 이제 지금은 예. 네. 딱히 탈 일이 없어가지고 다 데려다 주고 데려다 보니까 딱히 탈 일이 없어서 네 안 타고 있는데. 옛날에 합주할 때 이럴 때 타고 다니고 그랬었죠. 스쿠터 타고. 네. 오토바이는 그렇게 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번에도 왔을 때도 그것 때문에 또 핍박을 받았었죠. 네. 너는 CC가 그게 그 CC가 125cc가 뭐냐고. 네. 아니 CC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산책 다니잖아요. 예. 걸어서 다니죠. 다니죠. 걸어서 뭐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만 걸어 갈 때만 걷는 게 아니잖아요. 걷는 게. 그렇죠. 아침 먹고도 이렇게 한 바퀴 뚝 돌 걷고 오고. 네. 아, 꽃길이 좋으면 또 가기도 하고. 예. 옷 바이크도 그래요. 그게 뭐 여기서 갈 때 누가 데려다 줘서 그러면은. 아. 그러면 데려다 주는 사람을 뒤에 태워. 아, 그렇게 제가 데려다 주는. 그렇지. 아. 오토바이는 그런 게. 아, 그러네요.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렇지. 네. 다닐 때만 타는 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네요. 아유, 네. 참. 아, 그렇구나. 좋은 취미를 같이 웬만하면 하체 해보고 싶었는데. 노래하세요, 그러면. 아, 노래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노래하고. 뭐 할래요? 뭐 술 예? 술 노래가 있어요? 예? 아니요. 아, 노래요? 예. 아, 저 이번에 커버곡을 가져왔는데. 커버곡? 예. 아니, 커버곡은 안 해요. 아, 안 해요? 예. 이렇게 1집 데뷔 네. 앨범까지 낸 사람이 네. 여기 와서 커버곡 할 시간은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이번에 앨범에 있는 것 중에서 하든지 뭐. 아, 알겠습니다. 예, 뭐 할래요? 그러면은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죠. 뭐 왜 커버곡을 갖고 왔어요? 아니, 아침이어서 높은 노래 부르기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참나 별 네. 진짜 네. 마음대로네. 그래서 네. 네. 그러면은 높은 노래 부를게요. 마음대로 해요. 네. 하루가 그럼. 부르겠습니다. 뭐? 하루가라는 노래. 하루가? 4번 트랙 하루가. 아, 이것도 잘못되는 거 아닌가? 네. 너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세요. 네. 나 본인 걸 하길 바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하현상인데 뭘 못하겠어요 지금. 예. 바깥에서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아, 네. 아니, 너무 긴장하지 마십시오. 예예. 예. 그냥 뭐 높으면 높은 대로. 네. 그대로 날 바라봐줘요. 두 눈에 나 숨어버리게 난 오늘 날 잃어가네요. 하루가 다르게 느껴져 그대로 날 바라봐줘요. 나 숨어 잊혀버리게 어떻게든 잠든 건 내 두 눈뿐이지만 원하지 않는 아침을 나 기다리다가 어느새 그 노랫소리에 살게 그대로 날 바라봐줘요. 두 눈에 나 숨어 잊혀버리게.
현석 씨, 아니야, 아니 기타 내려놓지 마요. 아유 뭘 지금, 아유 내친님의 네. 이제 목도 다 풀렸잖아요. 예. 아 그러면 이제 쭉 해봐요. 아 쭉. 네. 뭘? 왕. 아, 그치. 아, 네. 어 그거 좋네. 순간은 이렇게 달라진 것 같아. 어느새 손바닥 위에 세상은 온데간데고 우리가 있던 그 자리 다 바뀌어버린 뒤였지. 어느새 안타까운 맘 아무 말 하지 않아. 떨어질 걸 알면서도 같이 그게 부러웠어. 아무 말 하지 않아도 돼. 정신없는 길 위에 정답 아침에 와가지고. 야 네. 진짜 현상 씨. 네. 어 현상 씨 방에 진짜 놀러 가고 싶다. 아 그래요? 어, 예. 네. 아 예. 거기 가끔 친구들도 뭐 누구 놀러 오나? 아 예. 저는 선생님 놀러 오시면 너무 좋죠. 아 예. 야 진짜 신나게 밤새도록 통기타 치면서 놀고. 예 그렇죠. 아, 얼마나 좋아요. 예. 맨날 아. 그러고 있습니다. 그냥 혼자 하네. 혼자 통기타 치다 영화 보고. 그렇게. 영화 보다가 통기타 치고. 아유. 예. 그럼 어머니가 아 이제 그만 좀 하고 자라줘. 시끄러 죽겠네. 안 그래요? 아, 그 작업실에서. 작업실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 완전 안 되고. 완전 두 마디 나오죠. 네. 그만하고 자라. 네. 어. 그러니까. 아, 작업실 따로 있구나. 네, 작업실에서. 야. 네.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앨범이 나온 거예요. 그죠? 네. 그냥 밤새 뭐 하니까. 시간에 상관없이 하니까. 아, 작업실 방에 이름이 있나? 아니요. 근데 전문에는 그 뭐 강아지인가 고양인가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저희 집 저희 이제 집에 강아지가 있죠. 집에? 네. 아 걔 잘 있나? 전에 그 잘 강아지 있죠. 강아지가 예, 봉구. 봉? 봉구. 봉구. 예예. 예. 아 걔도 이제 거의 이제 노견에 몇 살이에요 지금? 이제 12살입니다. 어머나. 12살? 예. 아 이제 11살이다. 11살. 네. 야 그러면 뭐 아직 편찮으신 데는 없고 허리가 약간 안 좋으신데 허리 이제 그래서 그 쓸개골 탈구라고 하죠. 맞아요. 그래서 그 수술을 얼마 전에 했어요. 아 수술하고 이제 재활 다 하고 재활하고 네 계속 재활하고 있고. 아, 네. 아 그래 네. 이슬기님께서 뭐야 너무 잘하는데요 최유진님. 와 높은 음도 잘 올라가네요. 안 시켰으면 서울할 뻔했잖아요. 이혜영님 현상 씨 당황하지 마요. 창원 아저씨 애정 표현이에요. 저희가 아주 잘 알지요. 네. 이기진님 완전 인정받는 분위기죠. 김효정님 창원 아저씨가 정말 예뻐하시나 봐요. 혼나도 귀여움. 이소영님 창원 아저씨 마음에 완전 들어버렸어. 최윤정님 오늘이 최고다. 창원쌤 내 영웅. 갑자기 내가 영웅이 됐고 이사. 손진선님 저 결심했어요. 현상 바다에 빠져서 헤엄치기로. 어 그런 현상이 꼭 일어나고 말죠. 그죠. 네. 와 작업실에서 이렇게 내가 뭘 담으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그 마음을 덜어내는 일이 네. 그게 좀 철이 들어야 드는 건데 현선 씨가 너무 일찍 철 드는 거 아니에요? 아직은 뭐 좀 근데 또 네. 그렇게 막 꾸역꾸역 담으려고 해본 곡도 있고 또 그냥 비운 곡도 있고 약간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꾸역꾸역 담으려고 그런 곡 보면요. 네. 나중에 네. 이렇게 보면 티가 나잖아요. 나요. 완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이걸 진짜 이거 수록해 말어 막 이런 갈등까지 오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또 세월이 지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용서가 돼요. 이땐 이랬지. 그러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왜 사진도 찍어서 막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보고 막 지워버리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말래잖아요. 나중에 보면 또 나중에 보면은 좀 흐릿하게 나는데 이게 그대로 말이 될 때가 있고. 그렇지. 네. 너무 부럽다. 그럼 너무 부러워요. 어떤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현상 씨가 늘 그렇게 살잖아요. 지금 뭐 가자 그러면 누가 데려다 주고. 근데 현상 씨가 요새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제일 원하는 거요? 저는 만화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며칠 전에 만화책 우리 짱구 만화책 엄마가 다 불질러 버렸는데. 그래갖고 형이랑 됐다 혼났는데. 아이고. 형이 한마디가 한마디를 하셨어요. 뭐라고, 동생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만화책은 만화방에서만 보자. 두 마디 두 마디 하셨네. 그랬어요. 네, 그 집도 형이 아주 멋지더라고요. 저는 만화책 맨날 그냥 이제 그 태블릿 PC라고 하죠. 네. 거기다가 담아가지고. 그 이북으로 담아가지고 이동할 때마다 보고 또 이거 이제 끝나면 또 가서 또 보고 네,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요새는 그걸로 많이 보니까 예 네, 그렇죠. 이동하면서 요새는 편수가 굉장히 긴 것도 있죠. 그렇죠. 네, 편수가 막 어떤 거는 막 10년씩 연재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만화책이 아니 지금 그러고 보니까 현상 씨가 예. 딱 만화 캐릭터 같이 생겼다. 만화 캐릭터. 감사합니다. 야 네. 진짜 어쩌면 야 네. 만화에서 나온 사람 같아 지금. 방금 전에 최상민님 현상님 스트레스 해소는 어떻게 하세요? 예? 스트레스가 있어야죠 할 텐데. 그래도 있죠. 그래도 있어요? 예 스트레스 있죠. 완전 있죠. 네. 또 금시초문이네. 일하다 보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 하고 음악 만들 때도 막 스트레스 받고 음악 만들 때도. 음악 만들 때도. 이건 말이 너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막 그러면서. 이거는 너무 짜맞춘 거 아닌가?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영화 보죠. 영화 보는 거. 만화 보고. 만화 보고. 네. 김 어찌보리님 요즘 개인적으로 자주 듣는 곡은 어떤 곡이에요? 아침잠 가족들에게 추천해 주고 싶은 현상님 만의 플레이리스트가 궁금하다. 제 플레이리스트는요. 예. 산울림의 산울림의 회상 추천합니다. 네. 진짜 괘씸하네. 근데 왜 웃어요? 당연한 거. 아니 너무 대놓고. 김청한 밴드의 시간 추천합니다. 네. 네. 현석 씨. 예. 그러면은. 네. 아우 착하네. 네. 네. 꼭 들어보세요. 네. 참. 네. 내가 네. 조금 전에. 네. 물어봤더니 모르는 노래라면서. 근데 이제 저도 들으려고 지금 퇴근해서 퇴근하면서 만화 볼 시간에 들어요. 네, 또 한 곡 더 얘기했는데 내가. 베란다. 예? 현상 씨 모른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잖아요. 네. 예. 이 노래 아니야 그랬대 모른다 그랬잖아요. 네. 시간만 모르는 게 아니고. 그새 또 까먹었네. 또 알려주시면 제가 적어놓을게요. 이수경님 요즘 네. 무슨 만화 보세요? 추천. 불새라는 만화가 있어요. 네, 불새라는 만화인데 되게 옛날 만화인데, 네, 불새 보고 있습니다. 그거랑 붓다. 네, 붓다. 네. 아주 철학적인 걸 보는 것 같아요. 약간 옛날 만화죠. 거의 한 1960년대. 근데 완전 재밌어가지고. 네.
하여간 고맙습니다. 아침 창에 와서 많은 분들이 진짜 행복해 하신 것 같아요.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 한인상 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아까 나랑 약속한 거 있죠? 어떤 아까 이제 안 들어봤던 곡 들어본다고 그랬잖아요. 완전 바로 가서 들어볼게요. 바로 가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침 창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휴 조카 같은 하연생이 너무 웃겨갖고요.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이번 그 Time and Trace 첫 앨범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유 그럼 작업 많이 하시고 이게 첫 앨범 좋은 건 만들었다고 안주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아 제일 무서운 게 서퍼머 징크스예요. 예 2집 앨범이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조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열심히 하고요. 작업실에서 오래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끝고 새 앨범 11번째 트랙 파도 띄워드리고 저는 내일 아침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